오늘은 모교 장신 공동체와 함께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장로의 신학대학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0년 신대원을 마치고 이어서 DHM 과정을 구약학으로 전공하여 2013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몽골연합신학교에서 10년 사역하다가 다시 군부하라 사랑하는 광나루 성지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 헌신과 수고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저를 소개할 때 아주 어린 교회가 있는 나라에서 오신 목사라고 했는데 참 몽골 교회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4년 전에 몽골은 공산국가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주 나라입니다. 현대 몽골교회 역사는 1990년대부터 복음이 다시 몽골에서 전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해외 여러 나라에서 부르심받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몽골에 왔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한국교회가 보냈습니다. 부르심받는 선교사님들이 몽골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 성경 번역, 학교 세우는 일, 기독병원, 기독도서 번역 인쇄, 수련원, 인재 양성에 투자하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 오셨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 교회는 약 600개 정도 넘었고요. 기독교 인구 수가 인구의 2%, 대략 7만 명 정도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를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는 자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에서 밝힌 대로 낙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이 절벽에서 떨려질 듯 떨어져서 기운을 잃은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고래 자손의 시 주인공의 마음은 아주 많이 낙심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과 마음이 현재 젖이고 녹아내리고 주저앉고 수그러지고 쇠약해지고 기가 죽고 기운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는 이 낙심된 상황을 그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영성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삶에든 늘 일어나는 낙심은 정신적과 신체적 건강을 해치게 한다고 합니다. 낙심은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유발하고 불안으로 인한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하며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낙심은 신체적으로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두통, 소화, 면역력, 수면 장애를 유발하게 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대인과 관계, 일상생활, 꿈과 비전,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일상의 성취감을 보람, 식욕 등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낙심으로 인한 이런 경험으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네, 우리들에게는 이런 경험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낙심으로 인해 정신적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내 영혼의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라자손의 고백을 담은 교훈시를 통해 세 가지 영성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 낙심한 자의 영성은 낙심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영성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그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갈급한 마음을 신의 물을 찾는 사슴과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찾는 형 상황을 세 가지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의 첫 현 상황은 그가 현재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로시대 또는 다윗이 어려울 때의 상황이라고 해석합니다. 시인이 밝힌 대로 그는 이국 땅에서 생활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갈 수 있었다면 시인은 이미 달려갔었을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둘째, 그의 현 상황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조롱입니다.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하는 이 고통이 그의 영혼을 낙담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심란스럽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셋째, 그의 현 상황은 4절에 언급한 대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그의 지난날의 모습과 현재 그의 모습 사이 비교가 그를 더욱 낙심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그를 낙심케 하는 요인들을 찾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자신을 주 앞에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얼굴 보지 못하는 갈망, 사람들의 조롱, 그의 상악 마음으로 그 영혼을 낙심되고 좌우로 치우치는 자신을 발견하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라고 그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요? 낙심을 하고 있는지요? 낙심하며 때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나의 내면을 살피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속상하고 심란스러운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내 낙심된 마음을 만져달라고, 나를 임재해달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봅시다. 두 번째로 낙심한 자의 영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10절을 이 낙심한 자는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고 찾았던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그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당과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의 임재를 갈망했던 그는 본문 말씀 6절 7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바다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재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잔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라고 밝히며 하나님의 현존 살아계심을 또 다시 경험하며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지르는 것 같은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라고 그동안에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는 상황을 그의 뼈를 찌르는 갈같이 아프게 하는 비방과 조롱, 원수의 압제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시글락에 들어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불사르고 거기 있었던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과 그의 함께 있었던 600명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또한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려치자고 할 때 다윗이 그게 다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 힘든 시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며 아말렉 사람들이 뺏어갔던 그의 모든 것을 되찾고 왔습니다. 세 번째로 낙심한 자의 그 영성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영성입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반복하며 간주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는 낙심한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선찰하며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을 주 앞에 세우고 그의 하나님,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를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낙심한 마음에 사로잡히며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영혼도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라고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를 묶거든 죄사슬이 끊어지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에서 나오고 빛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절망하게 무기력하게 하는 낙심이 나를 희망없게 하고 더욱 내 내면을 포기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역사하심을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당신의 마음이 낙심하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 머물지 말고 소망을 갖고 나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서 보로 생활하며 희망과 소망을 잃고 낙심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면철이 한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더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져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도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 쳐서 사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에서 소개되는 고라 자손의 시를 관찰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는 시편 제2권에 8개, 시편 제3권에 4개 총 12편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성가대원 가문, 성전 문지기직을 수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간증하는 신앙과 삶을 보니까 민족을 가슴에 담았던 사람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비난처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 하나님을 공동체에게 간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사람들을 찬양하도록 인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묘사됐습니다. 특별히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만든 시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영성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들, 환경들, 내 영혼의 낙심과 불안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영성, 주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영성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상하고 낙심된 마음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